보잉 747 제트 엔진입니다. 인테크 브레이드. 인테크 휠이 가장 크네요. 인테크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반은 외통을 쿨링해주고 안쪽은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점점 공기가 압착이 되네요. 압착이 되다 가지고 다단 압축. 그러니까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여덟, 열둘, 12단 정도 압착이 되네요. 압착이 돼 가지고 여기는 공기 인테이크. 여기가 연료변이네요. 연료변이죠. 여기는 연료가 압축된 공기에 그래서 분사돼 가지고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.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그 폭발 힘이 뒤쪽으로 그러니까 배기 터빈 브레이드를 돌려 가지고 추진을 넣는 거네요. 여기서는 이제 터보 배기 가스가 분출되는 곳입니다. 어마어마한 파고네요.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. 1987년에 또 만들었네요. 연료 분사 장치도 보이고 여러 가지 부속 장치가 거의 리얼하게 보입니다. 공작 기계, 공작 메커니즘, 브레이드, 충동 터빈, 충동 터빈이죠. 충동 충반동 터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